다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스타일에는 사실은 김학식 전 총재가 좀 이제 맞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내심. 아무래도 이제 박심은 김전 총재한테 좀더 가깝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하는 거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에부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자리 인사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이나 야심이 큰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 정치적인 야심이 없는 사람들을 선호해 왔습니다. 과거 그 이제 김용준 그 인수위원장이 뭐 총리로 이제 기용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보면 쭉 그런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정몽준 의원을 서울시장으로 지금 앉히는 그림, 이거는 사실은 박 대통령 스타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될수 있는 앞으로 국정 운영에 이런 이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그 이미 그 총리를 했던 과정에서 과거에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이나 야심을 이렇게 보여진 적이 없었던 김학식 전 총리 스타일이 사실은 박 대통령 스타일에 좀 이제 부합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글쎄 뭐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은 이것이 이제 그 박심이 상당히 그 기울어질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좀큰 경우 아닌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근데요,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이요. 일단 김학식 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2년 4개월 동안 최장수 총리를 한 분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인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김학식 총리가 뭐 친박이다 아니면 박심을 얻고 있다, 이거는 약간 근거가 없고요. 사실은 새누리당의 지금 형편은 박근혜 대통령이 누가 서울시장이 되는 게 자기 마음에 드는가를 고를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지금 본선에서 박원순 시장, 지금 이제 선거에선 박원순 후보가 되겠습니다만, 과연 박원순 후보하고 본선거에서 이길 새누리당 후보가 누구냐, 이걸 고르는 게 급하지. 지금 여러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서울시장일까, 이걸 고를 여유가 없거든요, 여유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새누리당은 그전부터 서울시장 후보,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를 누굴 내세워야 되냐. 그래서 얘기가 당내에서 나온 게 김황식 총리 얘기도 나왔고 안대희 전 대법관도 나왔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또 정몽주 의원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을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께서는 본인이 극구 고사해서 아마 아예 그 얘기가 그냥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가라앉았고요. 김황식 총리는 독일에서 귀국을 하면서 일성이 뭐 국회 해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충분히 어떤 본인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몽준, 김학식 소위 빅매치를 통해서 경선을 좀 여론몰이를 하고, 그래서 정말 거기서 치열하게 경선을 치러서 이기는 사람으로 해서 박원순 후보와의 승리를 가져오자를지. 여기 지금 여유 있게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 저 사람은 누가 내 마음에 좀 그랬어. 더 들고 누군 안 들고 그래서 내가 누굴 밀어야겠다 이런 형편이 못 되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보탤게요. 김 변호사님 얘기에 제가 그 아주 저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는 바고, 또 하나는요,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또 대통령의 스타일도요, 선거에 이 후보를 선정하고 하는 데에, 후보 경선을 하고 하는 데에 개입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박 대통령이 애초부터 이거 그야말로 원칙주의자인데, 대통령이 지금 지방선거는 당이 알아서 치르는 거지 대통령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이 개입을 해가지고 나한테 누가 더 좋을까, 마땅할까를 생각할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서울시장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경기지사도 그렇고요, 인천시장도 마찬가지고, 강원지사도 그렇고, 충남지사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사람을 만들어내야 될 때가, 후보가 하나도 지금 기존의 그저 민주당 그저이 출신 그 시장이나 혹은 지사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게 나타나는 후보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2월 초인데. 그래서 지금 그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하여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 입증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다. 그것이 무슨 뭐저저 친박이냐 혹은 비주류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당내 공천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서청원 의원 그 지난번에 화성의 재보궐선거 나올 때 결국은 그것도 대통령의 뜻이었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시켜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언론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두 번째, 김황식 총리가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그 과정 자체는 김영란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범 여권 인재풀 내에서 가능할 만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봐라라고 해서 찾았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의 과정, 그러면 이 사람을 가지고 그중에 가능한 사람을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지원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부분에서는 어차피 대통령의 의중과 친박계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쪽으로 강하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덧붙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히 당내에 어떤 조직적인 정치적인 어떤 세력 기반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당내의 핵심 주류와 일정 정도 결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감히 출마할 뜻을 가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다는 점에서 보면 향후 경선 과정은 이 쭉 과정에서 친박계의 의중이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좀 정말 단순한 추측이신 게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정몽준 후보가 김황식 전 총리보다 높게 나왔는데 왜 김황식을 이렇게 뭐 끌어들이려고 당에서 노력을 하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전직 총리는요 국민 특히 서울 시민이 됐던 전국에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서울 시민 10분을 세워서 물어봐서 지금 현직 총리 이름을 아십니까라고 그러면 정홍원 이 이름을 정확하게 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두세 분이 안 나옵니다. 열 분 중에. 근데 김황식 총리는 더군다나 전직 총리예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7선 의원인 정몽준 의원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지지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왔지만 그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면 전직 총리라는 그거를 고려할 때는 엄청나게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아 이게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지금 김황식 총리가 좀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서 밀어주고 아니면 친박계에서 조직적으로 밀어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당이 이번 선거에 새누리당의 특징이 하나가 그전에는 이제 선거의 여왕 박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의 여왕이 없이 자체적으로 치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저는요. 예. 결국은 새누리당의 후보는 김황식 전 총리가 될 거다. 전 그렇게 이제 저 예상을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그 박심이라는 게 없을 거다 이제 거든 말씀 이제들 하셨지만은 과거 이제 여당의 그 뭐 이심이든 뭐 박심이든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증거는 없었는데 일단 언론에 그렇게 얘기가 돌고 또 정치권에 그렇게 얘기가 돌았을 때 그 이심이든 박심이든이 사실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얘기가 돌았던 사람이 선출이 되는 경우가 또 이제 대부분이었었고요. 저는 아마 이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봅니다. 김학식 전 총리가 뭐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까지는 이게 출마 얘기 나오면 펄쩍 뛰었어요. 전혀 아닌 걸로 했는데 그러던 정치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이제 돌아섰다. 그러는 거. 그 과정에서 저는 최소한 친박 쪽에 또는 어떤 박심을 대신하는 어떤 쪽에서의 어떤 설득이나 어떤 그런 권유가 김학식 전 총리는 아이간 그 박심 논란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는 했어요. 우리가 박해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제 정몽준 의원이 대중 정치인으로서 저렇게 이제 정면 승부 의지를 이제 보이기는 이제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직은 그 집권한 지 1년이 이제 조금 지난 집권 초반입니다. 그때는 일단은 친박이다. 친박이 밀고 있다는 얘기가 도는 순간 일단은 좀 힘은 그쪽으로 좀 실리게 돼 있다. 그것이 여당의 어떤 그 경선의 어떤 판세다. 저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박심이 아예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박심을 통해서 내가 선호하는 후보를 뽑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지금 그 박심을 통해서 선호하는 후보를 내세워서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박심을 내세우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약에 질 수밖에 없는 후보를 뽑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박심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흥행몰이를 하는 거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면 새누리당이 지금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것이지 그게 꼭 진실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분이 이제 세게 붙었어요. 세게 붙었는데 경선이라는 게 상당히 또 후유증을 남기거든요. 예컨대 정몽준 의원이 졌다.
그럼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고. 김만식 전 총리가 졌다. 그러면 또 뭐, 예컨대 김만식 전 총리 이제 출신도 호남이 그런데, 그거 봐라. 그래서 또 이제 예컨대 이제 호남민, 저 서울에 계신 이런 분들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없진 않거든요, 당내. 당내 경선은 항상 후유증은 있습니다. 네. 아무리 잘된 경선이라도. 네. 진 쪽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후유증을 최소화하느냐. 뭐,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경선을 세게 붙으면 그거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좀 더 받는, 그럼으로써 과연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되느냐, 누가 이길 것이냐, 이런 관심을 집중시키고 흥행에 성공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당연히 후유증은 어느 경선이나 뭐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후유증 없는 경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쟁이 후유증 다 있지 않습니까? 시장 경쟁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에서 지는 기업은 퇴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유증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뭘 못한다 이런 얘기는 그러면 아예 시장 경쟁이나 모든 경쟁을 부인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도 사실은 정몽준 후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경선에서 지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지만 경선이 아니라 대선에서 서너 번 진 분들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와서 그렇죠? 당선된 예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 그 지금 경선 후유증 무서워가지고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치 그만둬야죠. 그렇죠. 저도 뭐 근데, 당 차원의 예, 심각한 예. 곤란이나 갈등은 없을 거로 예, 봅니다. 결과가 어떻게나. 저런 경우요. 지금 뭐 친이하고 친박 대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이재호 의원이 정몽준 의원을 밀겠다,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이 개파 대결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지금 친이가 지금 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친박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친박 친이는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예. 그렇고. 근데 다만 이제 뭐 만에 하나 정몽준 의원이 김학식 전 총리를 이겼다 예. 경선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그 친박으로 이제 김학식 전 총리가 대통령들이? 일단은 이제 예. 얘기가 돌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상당히 뭐 레임덕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가버리게 돼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뭐 정몽준 의원이 들으시면 근데, 좀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권의 어떤 역학구조 상에서는 그거는 좀 쉽지는 않아 근데 보입니다. 누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분이 경선 물론 여기 이제 이혜훈 최고위원도 계신데 세 분이 하면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김학신 전 총리의 경쟁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총리는 국민들의 그 머릿속에 모른다. 이렇게 각인되지 않습니다. 네. 물론 김학신 총리가 2년 4개월로 역대 총리 중에 최장수 총리를 했죠. 그리고 뭐 MB 정부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한 인사다라는 얘기도 뭐 재임 기간 중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인상,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이런 어떤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박원순 후보 대 정몽준 후보 할 때 50대 40으로 나오고 박원순 김학식 대결에서는 네. 50대 35로 나왔던데 그 정도면 전직 총리로서는 그리고 아직 그 선거가 4개월여 남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잘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7선 의원의 정몽준 의원과 전직 2년 4개월의 최장수 총리를 했던 김학식 총리 간에 정말 빅매치가 성사가 된다면 결과는 뭐 누가 어느 분이 이길지 쉽게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분명히 흥행에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여사님 말씀만 듣고 네, 다른 김학식 전 총리가 아마 새누리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박심이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정몽준 의원에 대해서 이제 칠선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 하시겠다고 오랜 세월 정치를 하셨는데 문제는 그 정도 정치를 하셨다면 사실은 일정 분야나 포인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강렬한 점에 대한 것이 사실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이 강렬한 지도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 이 뇌리 속에서는 이분이 넓게 그냥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나오시죠. 예예. 교수님 정문적으로 예. 좀 뛰어들어야 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 이게 돈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묘한 것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능력의 범주 중에 하나가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또 거꾸로 보면
돈을 가진 사람이 권력까지 같이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또 큰 권력을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질시가 굉장히 강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우리가 여기 논의하지만 네. 쉽게 네. 예측할 것 같으면 그게 빅매치가 되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새누리당 그러니까. 전체 입장에서는 해피한 그렇죠. 그런 지금 관심은 지금 뭐 이쪽에다 가자구도가 되면서 빅매치도 예. 되고 그러면. 예.